딱새 참새목 딱새과의 소형 조류. 몸길이 약 15cm, 몸무게 17에서 18g. 수컷은 머리 꼭대기에서 뒷목에 이르기까지 은백색이고 멱에서 윗가슴에 걸쳐서는 어두운 흑색이다. 날개는 흑색이지만 크고 흰 부분이 있다. 아랫가슴에서 배 부분에 걸쳐 붉은 갈색이다. 암컷은 온몸이 연한 갈색이며 날개에는 백색 부분이 있다. 번식기에는 오지의 산 속에서 볼 수 있지만 겨울에는 인가 근처나 도시에서도 모습을 드러낸다. 인가의 지붕, 처마미 등에서 번식하며 한 배에 5에서 7개의 알을 낳는다. 곤충 이외의 식물의 종자나 열매도 먹는다. 아무르, 우수리, 중국 북부 등지에서 번식하며 한국에서는 전국에 걸쳐 분포하는 흔한 터새이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재.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딱새 이야기 1. 한동안 나는 딱새를 무당새로 잘못 알고 있었다. 뒷간 문턱에서 새를 발견하고부터 한동안 매일 이른 아침 들여다보며 관찰했다. 며칠 전에 보았을 때 알 색깔이 처음과 많이 달라져 있었다. 달라진 것은 알뿐 아니다. 그 사이 무당새와 나는 친해졌다. 이제 건방을 떠는구나. 얼마 전부터는 무당새가 능청스럽게 늘 열려있는 뒷간 문턱을 넘어서도 알을 품고 빤히 쳐다보는 것을 보고 말했다. 소리치면 어미 새는 둥지에서 어디론가 날아가는데 날갯짓도 처음 나를 경계하던 그 요란스러운 것이 아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는 뒷간에 갔다. 어미 새가 둥지에 있었다. 저리 비켜. 무당새에게 나지막하게 말했다. 내 말에 놀란 어미 새가 소란을 떨지 않고 휙 날아가는 것을 보고 새 둥지를 들여다보았다. 알이 보이지 않는다. 알 대신 어둑 새벽에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간밤에 어미 새가 드디어 알을 부화한 것이다. 어쩌면 간밤이 아닌 어제 아침 이후에 이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나는 어제 이른 아침에 한번 뒷간에 가고는 온종일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두컴컴하여 무당새 새끼를 또렷하게 볼 수가 없다. 환한 대낮에 새끼를 찍으려고 미루었다. 정오 전후에 모처럼 해가 쨍쨍하더니 늦은 오후가 되어가면서 하늘엔 구름이 짙게 깔렸다. 비올라 음악을 듣다 말고 무당새 새끼가 보고 싶어 카메라를 들고 서둘러 뒷간으로 갔다. 어미 새는 둥지에 없었다. 아마 어미 새는 알을 품을 때보다 더 바삐 움직일 것이다. 다섯 마리 새끼를 키우려면 부지런히 벌레를 찾아다녀야 할 것이다. 라이트를 켜지 않고는 노출이 부족하여 무당새 새끼를 찍을 수 없다. 할 수 없어 라이트를 발광하기로 했다.
새끼들이 번쩍하는 불빛에 어떤 반응을 할지 궁금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불빛이 터지고 나서 눈도 뜨지 못한 무당새 새끼들은 주둥이를 쭉 벌려 하늘로 향하는 것이었다. 새끼들은 저들의 어미가 먹이를 주는 것이라 여기는 것 같다. 다섯 마리 모두 주둥이를 크게 벌리고 꼬물거리는 것이 신기하다. 어미 새는 먹이를 찾아 멀리 갔는지 내가 새끼들을 구경하는 동안 오지 않았다. 무당새 새끼들이 불빛에 반응하는 것을 보며 나는 어미 새를 생각하며 신기한 생각을 또 했다. 다섯 마리 새끼는 먹이 경쟁을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새끼들은 둥지 속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한날 한시에 태어나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저마다 체력이 다를 것이다. 힘이 센 놈이 그보다 못한 것을 밀치며 자리바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럴 때 어미 새가 속지 않고 순서대로 새끼에게 먹이 배분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할 수밖에 없다. 갓 태어난 다섯 마리 새끼는 내가 보기에 그놈이 그놈 같다. 그러나 어미 새는 다섯 아기를 분명하게 구별할 것이다. 어미 새가 둥지를 튼 곳이 하도 별나서 내가 원할 때 늘 자세하게 관찰할 수 없다. 하필이면 뒷간 벽돌 구멍에 둥지를 틀 것이 뭐람. 무당새 새끼는 내가 터뜨린 카메라 불빛에 놀라 반사적으로 주둥이를 벌리고 먹이를 기다리는데 아직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한다. 카메라 라이트를 터뜨리지 않으면 무당새 새끼는 주둥이를 닫고 서로 몸을 긴밀하게 맞대고 꼼짝하지 않는다. 어미 새가 나를 적으로 여기지 않고 새끼를 무사히 세상에 태어나게 하여 구경하는 기회를 준 것에 나는 감사하다. 머잖아 새끼들은 어미에게서 비행 기술을 배우고 세상을 마음껏 날아다닐 것이다. 생각 같아서는 새끼들이 태어난 알껍데기는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 어미 새가 새끼들이 다칠까 깨진 껍질을 어디로 물어다 날랐을 것이란 생각이 들지만 사실과 상관이 없는 내 생각일 뿐이다. 머잖아 빈 집이 되는 것을 서원에서 지켜볼 수 있다면 알껍데기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7월 18일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봉화 3기 서원에서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